거예요? 이거요? 아 이거 찍고 있는데요? 뭐 욕했어요? 이런 정성만 선생님은 네. 딸이 좋아요, 아들 좋아요? 오늘 1월 9일 아침 출근했고요. 오늘 MBC 기분 좋은 날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녹화를 하러 또 상암으로 이동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상암으로 이동을 해서 녹화를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BC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메이크업 받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촬영 오늘 촬영은 무릎 통증 관련해서 간단한 평가 하나,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운동, 무릎 통증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운동들,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아주 네, 또 잘 끝났습니다. 네. 이제 녹화가 끝났으니까 다시 연구소로 저는 복귀를 해서 오늘 또 일을 해야죠, 그죠? 일하러 가겠습니다. 저녁 일정이 또 있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더 매뉴얼 신년 모임이 있어서 오늘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잔, 여기 안에서 먹습니다. 레스토랑은 여기인데 여기 옆에 강아지랑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딸, 아빠 왔지. 네.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아 이거 찍고 있는데요? 뭐 욕했어요? 욕을 했는 거 본데 나오면서 해? 참고로 이 영상은 내가 직접 편집을 합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또 알겠지도 않은.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오픈 멤버가 다 모였어요. 여기는 펜토니 지연이 다 같고 이희쌤까지 오늘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여기 까사미라는 데 왔어요. 6월에 같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왔고요. 오늘 이것저것 먹어보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네. 엄마! 베이비 아닌가요? 베이비입니다. 진짜요? 언제? 너무 축하드려요. 사진 처음 봐요. 아, 사진 처음 봐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예정일은 이제 7월 달입니다. 말도 안 돼. 선생님은 네. 딸이 좋아요, 아들 좋아요? 제 느낌은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느낌은 아들이에요. 그게 그 태동도 다르고 태몽도 다르고. 태몽은 다 다르다고. 태몽은 선생님이 꼬셨고. 저도 약간 태몽 같은 거 꼬는데. 진짜 무슨 꼬는데? 저는 제비가 저한테 와서 제가 제비 품고 있었거든요. 그건 선생님 태몽인데? 저는 본인 태몽인데. 네.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이제 입덧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약 안 먹고 버티고 있어.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버티기만 해서 한번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문을 열었다 닫았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는데 여기 18초 됐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이제 폭풍 흡입을 했는데 폭풍 수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새해 목표 여기 있는데 돈 건강. 성장과 건강 출산 그리고 난 뭐지? 페이드 돈 훌륭한 아빠 되기. 아 그치 훌륭한 아빠. 돈 많이 벌어온 아빠. 돈 많이 벌어온 아빠. 유월아 너는 뭐 하고 싶어? 유월인 귀염이를 담당하겠습니다. 유월이는 유월이 해 그냥. 자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 갖자고. 좋아요. 파이팅!